3년 만에 와보는 롯데마트. 예전에는 여기가 막 사람이 되게 많고 택시들도 막 손님 잡으려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런 사람도 없네. 일단 들어가보죠. 자,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으로 저 환전하는데 하고 있네. 문 닫았다고 했는데 저기 키치키치 식당 생겼고 여기에 하이랜드 커피 있고요. 롯데리아하고 KFC는 그대로 있구나. 뭐 올라가보죠 바로. 뭐 사람이 많아도 좋은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사람이 없어도 좋네요. 북적북적한 것보단 그냥 맘 편하게 보는 것도 좋긴 한데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아프겠다. 자, 일단 층별 안내도 베트남 인기 상품이라고 이렇게 있어요. 2층에 올라왔더니 이렇게 좀 텅 가게 몇 개는 좀 비었죠. 1층에는 하이랜드 체인 커피숍이 있고 2층에 올라오니까는 여기도 역시 체인이거든요. 푹농이라고. 여기에 또 2층에 있구나. 여기 키플링 가방도 팔고. 자, 3층으로 올라오고 있어요. 마트는 3층에 있죠. 들어왔어요. 롯데마트 들어오면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묶어요. 그 정책 따라야죠. 여기는 뭐 3층이긴 하지만 원래 좀 사람이 많이 없는 곳이긴 한데 좀 더 없네. 더 없어. 롯데 PB 상품이죠 이거. 수영복도 팔아요. 3층은 뭐 그닥 볼 게 없어서 바로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4층으로 올라오자마자 야채 과일 코너. 한국 배가 139,000동, 사과는 4개에 76,000동이네. 과일 가격이나 하나씩 보도록 하죠 뭐. 지금 요거가 이름이 뭐지, 이게 롱 아닌가? 요게 44,000동, 한 2,500원. 이 과일이 뭔지 모르지만은 키로당 46,900동. 멜론드 파네요. 멜론드 키로당 56,900동, 한 3,000원 정도? 키로당? 바나나는 돌바나나가 지금 할인하는 것 같아요. 27,900동, 한 1,500원 정도? 용과는 키로당 3만동, 한 1,600원, 1,700원? 망고죠. 아, 색깔 이쁘다. 지금 딱 좋게 익었는데요, 저쪽 거는. 망고는 키로당 63,900동이래요. 한 3,500원 정도 하나 보다, 키로당. 그리고 잘라놓은 것도 있는데, 잘라놓은 건 이렇게 있어요. 요게 65,000동, 한 3,500원 정도. 아, 이렇게 예상만큼 싸지는 않은데. 베트남 고구마 키로당 3만동, 한 1,700원 정도? 1,600원? 좀 많이 썰렁하죠. 오늘이 평일이라 그런가. 파인애플이죠. 키로당 22,000동, 1,100원. 여기 아이비도 있네. 식물은 대략 한 화분당 2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37,000동이니까. 삼겹살인데 이거는 218g이라고 써있는 것 같기도 하고. 33,790동, 그럼 얼마? 한 1,800원 정도? 요게 260g인데 대략 한 2,1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삼겹살 같아. 닭다리 4개 들어가 있는 거 5만동, 2,600원, 2,700원 정도. 계란은 37,500동이라고 써있는데 뭐 이 정도면 2,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? 2,000원? 10개에. 롯데마트 식빵 700원. 아, 빵들이 보이는데 가격들은 이렇게 보세요. 소세지 빵도 있고 뭐 베이컨 빵도 있어요. 베이컨 빵은 요거 600원이네. 롯데마트 오면 조각 피자도 파는데 여기 있죠. 사이즈는 코스코에서 파는 사이즈랑 비슷해요. 한 조각에 한 1,7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반미는 15,000동. 이것도 일찍 와야지 뭐 재료가 풍부하겠네. 조각 케이크도 팔아요. 15,000동, 750원. 와, 이게 롤 케이크도 있는데 사이즈가 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32,000동이야. 그러면은 한 1,700원 정도 한다는 얘긴데. 싸네. 다음에 저 컵케이크, 저거는 500원. 초밥도 이렇게 파는데 대략 이거 도시락 하나? 한 4,000원 정도? 김밥도 팔아요. 1,500원. 자, 베트남 스타일 도시락 한 1,800원 정도? 이렇게 생겼어요. 꼬치 두 개 들어가 있고, 뭐, 이건 뭐야. 이거 수제비 같은 면에, 야채에, 소스에, 요렇게. 요것도 파네. 닭누들.
비빔밥도 있어요. 대략 한 이것도 1700원, 1800원 정도? 롯데마트에서 여기서 도시락 산 거를 여기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. 친수소스, 빨갛지만은 그닥 맵지 않은 500g짜리예요. 25,500동, 아 1400원 정도. 화면을 보이시는 라면, 포버라고 써있죠 이거. 빨간색, 소고기 쌀국수. 요거는 한 4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하우하우, 한때 인기 있던 거, 가장 무난하게 먹을만한 거, 한 개 200원이네요.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다 200원씩. 실제로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 소고기 쌀국수. 이거 맛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거 나왔는데, GS25에서 거긴 소고기가 없더라고. 수입하는 과정에서 변질 때문에 그러는지 아무튼 없었어요. 여기는 진짜 있던데. 26,500동. 1,500원 정도. 1,400원. 한타 1.5리터짜리 18,000동 900원. 아, 싸네. 캔콜라 320ml짜리 8,800동. 한 500원 정도. 이거는 코카콜라 500ml짜리예요. 사이즈가 크네. 한양맥주 라루 한 캔에 1,600동. 한 550원. 역시 베트남 맥주. 대부분 한 캔에 한 5,600원 정도? 베트남 위스키인가요? 임페리얼 블루라고 해서 뭐 병당 한 5,500원 정도 하네요. 이거 파란색. G7 블랙커피 100개 들어가 있는 거 2g짜리 135,100동. 할인해서요. 한 7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싸게 파는 데서는 그 가격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이 사갔던 아치카페 커피와 그 외 다른 것들 64,000동 한 3,500원? 뭐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바나나 카푸치노라고 있네요. 코코넛 커피가 유행하니까 새로운 걸 많이 만드는 분이 베트남에서요. 이것도 한때 많이 사갔던 다람쥐 커피 66,200동 아, 3,500원 정도. 또 사이즈가 작은 게 나온 것 같아요. 저거는 54,300동이네요 영지버섯도 파네. 329,000동. 얼마인가요? 한 17,000원 하나요? 17,000원 정도라고 본데. 영지에 되게 커피가루 같은 게 되게 많이 묻어있네. 안 씻어서 그런가? 그리고 말린 과일과 뭐 바나나, 뭐 고구마까지 들어있는 거. 91,000동이네요, 이건. 4,800원 정도? 이건 못 보던 게 있네. 이건 마카다미아 같아요. 원래 이렇게 생겼나 보죠? 12만동. 지금 한 일로 6,500원? 이 캐슈넛 껍질 깐 거거든요. 200g짜리. 이거는 5,500원 정도고요. 그 다음에 캐슈넛 껍질 안 깐 거는 81,000동. 이건 한 4,400원 정도. 200g짜리고 역시. 이것도 엄청 많이 사가던 건데 43,200동. 코코넛 크래커를 많이 사가니까 롯데에서 아예 PB상품으로 따로 만들었네요. 22,900동. 한 1200원, 1300원 정도. 똑같은 코코넛 크래커인데 이거는 박스에 담겨져 있어요. 250g이고 39,300동. 2000원 정도네요 이건. 이게 더 뭐 퀄리티가 더 좋은 건가? 베트남 꿀도 있어요. 방건조 망고 같아요. 이거는 100g짜리인데 금액은 56,600동. 3,000원. 야, 이것도 예전에 엄청 사봤죠. 가격은 이렇게 돼요. 6,000원, 7,000원, 8,000원 정도 하나에. 두리안 과자 말린 거 프리미엄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은 건가 보죠. 이거는 한 17,000원 정도네요. 고구마 과자 3,000원. 캐슈넛 500g짜리 315,100동. 여기 보이죠? 16,000원 정도 하네요. 그리고 콩 볶은 건데 이것도 먹을만 하더라고요. 심심할 때 72,000동. 한 3,000 얼마야? 한 3,200원 대충. 아니야, 3,700원 대충. 야, 와사비 완두 콩도 파네. 45,500동. 2,500원 대충. 캐슈넛은 롯데 PB 상품이 다른 제품보다 아주 약간 싼 것 같아요. 이거 껍질 안 깐 거 200g짜리인데 77,500동이야. 한 대충 한 4,000원 정도. 베트남도 달랏에서 배추를 재배하나? 아무튼 배추는 킬로그램당 한 1,6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세일을 엄청 하는 것 같네요. 에비앙은
당만 나는 다시다 같아. 75,000동 세일해서 대충 4,000원. 900g이래요. 베트남 뇽망 소스 33,300동. 대략 한 1,800원? 마지막으로 롯데마트 오토바이 주차장을 한번 보시죠. 와, 꽉 찼네. 그냥 오토바이의 나라예요, 베트남은. 베트남의 축제활기. 여기는 낮에는 더 하니까 밤에 이게 좀 많이 하는 거 같아요. 역시 밤에 시원할 때 해야죠. 지금 되게 선선해요. 반팔 입으면 살짝 그냥 약간 아주 쌀쌀하다.